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어디까지 읽었더라? 여기 같은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노아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150일 동안 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노아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나쁜 일들과 나쁜 사람들이 모두 덮어버렸어요. 세상에는 노아의 배만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되셨답니다. 며칠이 지나 노아는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는 초록 잎과 물고기를 날아왔어요. 땅에 심어진 나무에서 자란 잎을 찾았다는 뜻이겠죠. 이제 비도 그치고 땅도 드러났어요. 노아와 그들의 가족들, 동물들은 배에서 나왔어요. 감사가 넘치는 노아는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들, 동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를 제사를 드렸답니다. 마른 땅을 밟을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노아 가족들은 돌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피워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은 일곱 가지 빛으로 만들어진 무지개를 만들었어요. 하늘에 펼쳐주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동물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행복했어요.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홍수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세상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75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나의 말을 믿고 따르는 너에게 내가 큰 민족을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내 사라는 문 밖에서 그 아기를 듣다가 그만 웃고 말았어요. 나는 할머니인데 어떻게 이런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답니다. 아브라함은 백살의 두째 아들에게 웃음의 아들이란 뜻으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삭은 씩씩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이 내게 바쳐라.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면 이삭을 죽여야만 해요. 아브라함은 너무 슬펐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종물을 잡아 불에 태워야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면 이삭을 죽여야 하는데 어쩌죠? 아들 이삭을 죽이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새벽에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산으로 떠났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삭은 커다란 돌을 옮겨 하나님께 예배할 단을 쌓고 나무를 펴놓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 대로 이삭을 붙고 단 위에 올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이삭도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이대로 죽이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삭을 향해 들고 있던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때 그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내가 너를 믿고 의지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풀 속에 양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또큰 민족을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삭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